스스로 크고 젖네. 어? 상구가 니 먼저 와 있었구나. 정남이 니가 많이 늦었네. 야, 니 진짜 서울 말 잘 쓴다. 야, 내 니한테만 말한 건데 내 서울 와서 한 개도 안 힘들디 사실은. 정남이 너는 정말 서울에서 배돼지가 한번 구워봐야 정신을 차려. 오, 얼굴야 봤다. 응. 야, 이렇게 해야 되겠네. 상국이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? 야, 경아나 네가 뭔데? 니, 니 설말은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모르니? 야, 경아나 그러면 설말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면서 하면 되는 거니? 아니, 가끔 내리면서 할 때도 있는데. 야, 장난이다. 야, 경아나 니는 우리 셋 중에 최고로 서울 사람 같대. 당연하지. 사실 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가집에 갔을 때도 상주가 사투리를 울면 난 서울만 웃고 그랬어. 그가 상가집이 그 조상집이 내 조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라고 수용하고 활용하고 포용하지 않는 것을 믿지 의심치 않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지. 와, 진짜 장난이다 진짜로. 이따는 서울 사람 다 됐다 진짜로. 그건 그렇고 오늘 너희들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. 누구? 서울 토박이 형이야. 오? 형! 얘들아! 오래 기다렸노? 이겨! 아, 애기 반갑습니다. 뭐 애기 식사 안 하셨으면 우리랑 한쪽대기 하실래요? 야! 이거 한막 군기를 쭉쭉 찹니까?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. 한두 배기 하실래예? 라고 하는 거야. 야, 장난 아니네. 애기, 뭐 형님 뭐 좋아하는 음식 있습니까? 뭐 좋아합니까? 난 멸지볶음 좋아해. 야, 장난 아니라 이쪽 이제 앉으세요. 내가 시켜줄게요. 저기요. 아, 예. 저기요, 애기. 준비하시... 여기, 예, 예, 여기. 에? 이 뭐가 드럽노? 벗어! 이 와인이 추접노? 아마 드럼 죽겠는데. 네? 악마야! 내가 서울말로 해라고 했잖아! 내가 하는 거 잘 봐. 저기요,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여기를 물수건으로 좀 홀타 줄래요? 네? 아니, 홀타... 이야! 이거 왕막 군인들 쭉쭉 잡힌가? 정말로 해야지. 내가 하는 거 잘 봐. 저기요, 이 테이블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 얼룩 좀 문 떼줄래요? 문 떼예요? 아, 손님, 문은 떼드릴 수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형님,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, 형님! 야, 그냥 됐고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사진 찍자. 사진기 있니? 야, 사진기 없다. 내가 그럴 줄 알고 시골에서 사진기 갖고 온 거 있대. 이걸로 이쁘게 찍으면 된다. 아이고, 정남아, 정남아, 정남아. 시골 사진기를 들고 오면 어떡하노? 얘들아, 얘 좀 봐라. 안 볼랍니다. 아, 얘 좀 봐라. 안 볼랍니다. 아이고, 니들이 좀 뭐라 해야 된다. 니들만 착한 역할을 하고 나만 나쁜 역할을 하고 내가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보다. 어디 돈 주고 뭐 쪽보라도 사야 되나.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서울 사진기를 들고 와야지. 똑같네요. 완전 다르고 든. 정남아, 시골 사진기랑 서울 사진기는 찍을 때 소리부터 달라. 봐봐, 서울 사진기. 저스 플랜드 포타 포샵 잘라. 서울에 포샵한 누나 같잖아. 오. 정남아, 너 갖고 온 시골 사진기 한번 봐봐. 오. 이 봐봐! 이 봐봐! 이 봐봐! 이 봐봐! 이 봐봐! 야, 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보이노? 저 놈이 서울 올라와서 눈에 뵙는 게 없네.